안녕하세요. 권양아 원장입니다. 모유수유나 분유수유를 하는데 아기가 자꾸 고개를 이렇게 돌리거나 빼는 현상을 보고 왜 우리 아기는 이렇게 조금만 먹고 고개를 돌릴까? 왜 우리 아기는 먹다가 자꾸 뺄까? 이런 고민들을 하시는 엄마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기가 왜 그렇게 반응을 보이는지 모유수유와 분유수유를 나눠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엄마들 아기를 키울 때는요, 기본적으로 아기가 계속해서 빠르게 발달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기는 울음과 신체를 통하여 엄마에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알고, 아이의 울음에 귀를 기울이고, 아기가 신체적으로 어떤 언어를 전달할 때 그것을 엄마가 탁! 캐치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선은요, 아기가 어떤 반응을 보일 때 엄마가 조급하게 당장 해결하기 위한 어떤 그런 것을 반응을 보이기보다는요, 우선 아기가 속도를, 아기의 속도에 맞춰서, 아기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의 흐름은 약간 달라요. 그래서 엄마는 조급하게 막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아기들은 엄마들보다 더 느긋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아기의 속도를 보고요, 엄마도 속도를 잠시 늦춰 가지고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먼저 이해하시는 게 중요해요. 아기가 유두를 먹다가 팍 빼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물려고 했더니 물지 않아요. 네, 그거는 아기의 신체 언어와 울음에 대해서 엄마가 전혀 관찰하거나 이해하지 못해서 엄마는 먹이는 거에 계속 집중하고 있고 아기는 잠시 쉼이 필요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엄마들이요, 아기의 입장을 이해하는 게 진짜 중요해요. 그리고 부모는 아기가 필요로 할때 옆에 있어주고 아이의 울음과 아기가 신체적으로 보내는 그 육체적으로 보내는 어떤 신호를 읽고 네, 그것에 대해서 올바른 길을 아기한테 꾸준하게 제시해 주시는 게 부모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엄마들이 아기에게 계속 변화가 일어나고 있구나. 우리 아기가 좀 커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구나. 이런 차원에서 먼저 접근을 하셔서 그 변화를 발견하시고 아기 입장을 배려하고 그런 다음에 엄마가 잘 이해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엄마가 어떤 올바른 길을 아기한테 제시해 주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엄마들이요, 우리 아기한테는 어떤 적절한 시기가 있다는 걸좀 아셔서 다른 아기들하고 비교하는 것은 좀 멈추시고, 다른 아기들은 이때쯤 15분씩 수유를 한대요. 근데 우리 아기는요, 선생님, 5분 먹고 자버려요. 그런데 수유 타면 3시간이에요. 막 이런 엄마들이 다른 아기와 비교를 해서 계속 얘기를 하시는데, 아기의 몸무게가 성장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면 아기의 변화와 지난주에는 15분 빨았는데 이번 주에 5분만 빨아요. 그러면은 아기는 엄마는 안 먹었다고 생각하고 아기의 입장을 배려하지 않고 그대로 아기한테 수유를 강요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우리 아이가 빠는 힘이 좋아져서 5분 만에 다 먹을 수도 있거든요. 아기는 그 사이에 컸고 변화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기의 소변 횟수와 몸무게 체중을 관찰하면서 한 발짝 늦춰서 아기의 입장을 이해하고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 하고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아셨죠? 우리 아기가 모유수유 중에 갑자기 젖을 탁 놔요. 왜 그럴까요? 첫 번째 이유. 아기가 처음부터 고개를 숙이고 먹는지 확인하세요. 네, 고개를 숙이고 먹으면은요, 제가 어떤 그 수유 쿠션을 보니까 수유 쿠션 이렇게 안으로 쓱 파져 있어가지고 아기가 이렇게 먹어야 되더라고요. 이렇게. 네. 아기들은 고개를 들고 먹고 싶어 합니다. 네, 엄마는 물 마실 때 어떻게 마시세요? 그죠? 이렇게 꿀떡꿀떡 먹잖아요. 아기도요, 액체를 먹는데요, 고개를 숙이고, 엄마, 고개 이렇게 숙이고 삼켜봐. 침이 삼켜져요? 안 삼켜져요. 아기들은요, 고개를 약간 이렇게 들고 먹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기가 고개를 숙이고 먹고 있을 때, 젖을 쭉 빼고 쭉 뒤로 스트레칭하는 모습을 보시면 아기가 고개 숙이고 먹는 게 힘들어서 종종 이렇게 하고 다시 엄마 젖을 무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계속 숙이고 수유했을 때 어렸을 때는 그대로 수유하던 아기가 4개월, 5개월, 6개월 되면서 갑자기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 그러면 엄마들은요, 아기가 고개를 약간 들고 먹을 수 있는 위치로 아기를 이동해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이유. 사출이에요. 자, 우리는 아기한테 젖을 먹일 때 사출이 세면 안 돼. 사출이 일어나서 아기가 못 먹으면 어떡해. 뭐 이런 겁을 내시는데 우선은요, 아기한테 젖을 물리면 2분에서 5분 사이에 아주
강한 사출이 원래 일어나요. 그래서 그 일어나는 거는 아기가 잘 먹을 수 있다는 증거고, 그 사출이 일어나야 아기가 빠른 시간 안에 젖을 빨고 좋아요. 그리고 엄마가 젖을 먹이는 동안 약 2회에서 4회 정도의 사출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처음에 젖을 빨면요, 아기가 빨리 빨기래요. 딱딱딱딱딱. 그때는 젖이 많이 안 나와요. 그런데 짝짝짝 빨다 갑자기 천천히 꿀꺽꿀꺽 삼키는 그 순간에는 사출이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출이 시작됐을 때 갑자기 강한 사출이 일어나면 아기들이요, 탁 빼요. 탁 빼요. 그러면은 엄마 여기 젖줄기가 막 쫙쫙 나가기도 하고요. 두두두두두두두 막 떨어지기도 해요. 그런 엄마들은 아기가 뺀 거에 집중하지 마시고 엄마 가슴을 쳐다보세요. 어머, 너무 많이 나와서 너가 먹기 힘들어서 스스로 뺐어. 어머, 귀염둥이 스스로 뺐어. 그래, 엄마 이거 좀 사그라들면 우리 다시 먹자. 그럼 이제 뚝뚝뚝뚝 떨어지는 게 이게 사그라들 때까지요. 아기를 그냥 이렇게 눕혀놓고 그냥 그래서 그래 기다려 기다려. 그럼 엄마 여기에 내 수건 하나를 받쳐서 어떻게 해요? 두두두두두두 떨어지는 거를 받아요. 그럼 아기가 이거를 먹기가 힘들어서 뺀 거예요. 왜냐면 아기는 아직 그거를 먹을 정도의 발달 수준이나 감당할 수가 없어서 뺀 거예요. 그러면 기다려주세요. 아기 입장을 배려. 그래. 자, 쭉 쏘면은요. 자, 수건 받아서 쭉 쏘는 쪽으로 빼세요.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잦아들면 다시 아기한테 젖을 물리는 거예요. 그럼 아기가 또 즐겁게 빱니다. 근데 이 순간에 엄마가 아기 목덜미 딱 잡고, 아니, 뭐, 빼지 마! 딱 이렇게 하면 아기는요. 살에 탁 걸리는 거예요. 자, 먹다가 자는 애기. 먹다가 자서 살이 걸릴 수도 있어요. 네,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해요? 아기를 딱 이렇게 해서. 네, 사례가 걸릴 정도면 아기가 먹는 리듬을 놓친 거고요. 네, 사례가 걸리지 않고 아주 맨손인지 눈 동그랗게 뜨고 딱 젖을 빨때 아기가 쭉뺄수 있어요. 그럼 그때 사출이 셌구나 해서 약간 약 30초에서 한 1분 정도? 뭐 길게는 2, 3분 정도를 잠깐 쉬었다가 아기한테 먹여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요, 이제 4개월 이후에, 네, 아기가 젖을 먹는 쪽 시선 쪽으로 화려한 그림들이 있거나 움직이는 게 있어서요, 아기가 거기에 시선을 빼앗긴 경우에요. 이거는 제가 다른 동영상에서 매우 자세히 설명했으니까, 네, 그 동영상, 아기가 젖 먹는데 집중을 못해요 하는 동영상을 시청하시, 보시면 자세히 알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이유. 네 번째 이유는요. 아기는 젖을 먹을 때 살짝 이렇게 고개를 들고 먹어야 되는데요. 제가 이제 모유수유 올바른 젖 물리기 방문 코칭을 하다 보면 모든 엄마들이 네, 수유 쿠션 위에 네, 제가 지금 다우라이 수유 쿠션을 했어요. 네, 수유 쿠션 위에 아기를 이렇게 내려놓는데요. 모두들 팔을 이렇게 해서요. 이렇게 잡아당기더라고요. 근데 엄마들 아기 꼬리뼈 이렇게 당기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척추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아기도 고개를 이렇게 수그리거나 이렇게 먹다가도요, 목이 아파서 이렇게 제끼게 돼요. 네. 그래서 모든 조리원에서 이렇게 아기를 당기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렇게 당기면요, 지렛대 효과에 의해서 이렇게 당기면 당길수록 아기는 이렇게 돼요. 네. 그래서 아기가 고개를 약간 들고 엉덩이도 뒤로 살짝 이렇게 뺀 자세로 엄마에게 탁 누워서 먹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네, 그래서요, 아기들이 고개를 들고 있으면 유두도 혀에 닿지 않고 입천장에 닿고, 네, 목넘김도 너무 편하고, 그리고 엄마가 꼬리뼈를 당기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숙여서 억지로 먹지 않아도 돼서 목덜미나 이런데, 네, 불편함이 덜하기 때문에 좀 먹다가 유두를 쭉 빼는 현상은 좀 덜할 거예요. 분유수유의 경우에는요, 분유수유도 마찬가지예요. 아기를요, 이렇게 해서 먹이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누워서 고개만 이렇게 들고 먹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분유수유도요, 똑같이 아기가 약간 고개를 들어줘야 돼요. 네, 약간 고개를 들고 상체가 이렇게 조금 세워져 있는 상태에서 먹이는 게 좋고요. 또 어떤 엄마들은요, 머리를 이렇게 잡고 이렇게 먹이는데요. 그것보다는 엄마 손을 등에 이렇게 대고요. 손가락으로만 머리를 받치고 이렇게 먹이시는 게 아기가 머리를 편하게 더들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는 거예요. 네, 아기가 고개를 들고 먹어야 되는데 엄마가 이렇게 머리를 잡고 있으면요, 아기 이 머리 잡는 게 싫어서 점점 숙이게 돼요. 이거는 모유수유 자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모유수유 자세에서요, 엄마들이 이렇게 잡고 먹이면 아기는 고개를 편하게 들지를 못해서 불편해서 자꾸 흔들거나 울 수도 있고, 아기가 고개를 들고 자면 엄마가 아니야 아니야 이러면서 이렇게 하면서 강압적인 수유가 될 수도 있어요. 엄마들이 강압적으로 하고 싶지 않은데 아기가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엄마들이 언제나 아기가 고개를 약간 편하게 들고 먹을 수 있도록, 네, 모유수유를 할 때도 고개를 살짝 들고 먹을 수 있도록, 네,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동영상을 찍고 유튜브에 올리는데요.
되게 사소한 정보라고 제가 여기고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이 엄마들에게 알려드렸을 때 엄마들이 너무너무 이게 중요한 거라고 얘기해 주시는 것을 많이 듣게 돼요. 올바른 젖병물리기도 그렇고 아마 오늘 동영상도 그럴 것 같아요. 저는 이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저는 이제 잘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엄마들한테는 이거 하나하나가 아기를 위한 중요한 정보라고 엄마들이 얘기해 줘서 저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사소하다고 여기지 않고 동영상으로 강의 열심히 해볼게요. 엄마들 오늘 하루 힘차게 보내시고요. 날씨가 선선해졌죠. 환절기 우리 애기 감기 걸리지 않도록 온도 잘 조절해 주시고 물은 저녁에 이제 약간 쌀쌀해졌으니까 목욕물도 조금 더 조절해 주시고 아기가 땀을 흘렸을 때 이런 시원한 날씨에는 땀이 식으면서 금세 코감기나 목감기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땀은 바로바로 닦고 말려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가 육아를 하느라 너무 지친 엄마들에게 가득 차서 오늘 하루 힘차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